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. 대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. 자, 현장에 사회부 기자 나가 있습니다. 박건영 기자. 자, 오늘 대법원의 선고 내용, 핵심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. 네, 조금 전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. 김 지사의 선고를 기각하고 지난해 11월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건데요.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이 만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핑크랩을 이용해 지난 대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여론 등을 조작하는 데 가담했다고 본 겁니다. 다만 2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오늘 유죄 확정 직후 김경수 지사도 입장을 밝혔는데요. 판결에 따라 감내해야 할 몫은 감당하겠다면서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. 자, 박 기자, 김경수 지사가 지금까지는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자, 이제 김 지사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, 우선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경남지사직을 잃게 됐고요. 이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김 지사의 재수감 절차도 시작됩니다.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돼 77일간 복역했던 김 지사는 남은 형기인 22개월 정도를 복역해야 합니다. 복역을 마쳐도 이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될 선출직 공직자로도 나설 수 없습니다. 검찰은 형 집행 지침에 따라 김 지사가 경남도정을 정리하고 인수인계할 시간을 준 뒤 수감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